자, 그리고 지금 그 송파구 요그 가격들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매 거래 사례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요 84제곱미터라는 게 우리 소위 말하는 국민 평형이잖아요. 저뭐 개인적으로는 국민 평형의 그 가격들이 그 면적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게 84제곱미터로 되겠죠. 요 이제 가격이 27억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송파구의 매매 거래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서울 안에서도 아파트 표본이 굉장히 많고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는 그런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그 엘리트 단지라고 하죠. 그 잠실의 엘스 단지 그리고 리센티움도 있고 이 트리지움 리센츠 아파트와 트리지움인데요. 트리지움 같은 경우도 26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 그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피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래서 이제 거래들이 나오고 있는데 송파구 중에서도 대장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요 지역에서 가격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 면적이라는 거는 공급 면적으로 하면은 뭐 100제곱미터가 넘겠죠. 그래서 뭐 34평형 정도 아파트라고 볼수 있는데 요게 이제 집값이 급등했던 게 2021년 정도 되거든요. 2021년도에 가격을 뛰어넘는 가격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지역에 있는 주택 가격에 대한 그 기대 심리, 그 상승 여력 이런 것들이 여전히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송파구에 있는 가격들 잘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이제 27억, 그 전에만 해도 22억 정도 됐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요. S가 뭐한 1억 정도가 올랐는데 요게 이제 어떤 게또 눈여겨봐야 되냐면은 요 이제 날짜가 여기에 틀렸는데 요 거래하는 기간 동안 1억이 올랐던 기간이 제가 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그한 열흘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열흘 만에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바라보고 있고 또 신축 아파트는 물론 아니지만 대장 역할을 하는 이 신축급에 해당되는 그 아파트 그런 것들이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한 번에 점프, 그러니까 용수철처럼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이제 트리지움 같은 경우도 요 거래가 뭐 이제 이 금액 정도로 나오고 있는 거니까 트리지움도 최근에 26억 정도의 가격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리센츠라고 얘기하는데 그 엘리트, 그 다음 리센츠 트리지움 하는데 요 트리지움이 그 엘리트 단지 중에서 선호도가 좀 가장 낮은 그 단지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도 26억이 나왔다라는 거는 앞에 이제 S라든지 리센츠 아파트의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호가 중심으로 거래가 될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송파라는 지역이 가격이 뭐 떨어질 때 금리 이슈가 있을 때 가격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던 곳이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에 대한 그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갑자기 올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안에 뭐 사연들이 좀 있겠죠. 뭐 저층이냐 또는 높은 층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요 엘스 아파트는 가격이 높았는데 22층에 해당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로얄층에 또 로얄 매물이 아닌가 라고 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가격들이 이뤄지고 난다면 송파구의 이 매매 거래가 향후에는 뭐 30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면은 송파구의 가격선 보면 이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요 가격들을 보면은 뭐 실수요자들이 민감하게 보는 것들이 가격 선이고 거래량인데 그래도 이런 가격선이 또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요 기간 동안 그 서울의 아파트 가점도 올라가고 청약 경쟁률도 올라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파트 상품이 많은 송파라는 지역에서 요런 그 가격선들
올라간다라는 거는 신호를 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뭐 사실 이런 그 수요자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송파보다도 강남권 같은 경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뭐 반포나 잠원동 그리고 뭐 여러 뭐 역삼동이나 뭐 이런 강남구에서 조금 굉장히 뭐 핵심 지역이 아닌 뭐 잠원동, 역삼동 같은 경우 반포 이런 지역, 압구정동 이런 곳이 아닌 거기서 높은 전세로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전세에서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괜찮은 단지가 요 리센치 아파트가 속해 있는 요 송파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뭐 괜찮게 보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이런 쪽에 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공급 물량들이 제한적이잖아요. 지금 서울에 인허가 착공 물량들이 부족하고 또 청약 가점, 청약 열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뭐 이런 아파트 쪽으로 쏠려가는 거죠. 왜냐면 지금 수요 분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수요 분산이 안 되고 있고 전세 가격은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이런 똘똘한 한채 쪽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사실 투자 시장이 아니라 실거주 시장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거주도 해야 되고 투자적인 생각도 해봐야 되는 곳이 이 거주 만족도가 높은 송파구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송파구의 거래량 이런 것들을 한번 뭐좀 심각하게 좀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첫째 주 송파구 같은 경우 집값도 한 주보다 0.53% 정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 송파구에 속해 있는 동남권의 매매 수급 지수 이것도 보면은 한105 정도 되거든요.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5라면은 이제 공급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요 가격선으로 보면은 그 상승하는 흐름, 이 거래량, 선행되는 시장의 거래량, 그리고 심리지수 이런 것들이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발동을 하고 공급자 중심, 호가 중심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송파구의 가격에 눈에 띄는 그런 국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추세들 보더라도 뭐 이렇게 1월달 그 2월달 뭐 계절적으로 겨울이기 때문에 비수기라고도 불리우는데 고시기 때한뭐 200건이 좀안 되다가 3월달 들어서 200건을 넘어섰죠. 200 중반권 정도 되고 4월달 되니까 350건을 넘어섰어요. 그다음에 5월달 되니까 400건을 돌파하고 6월달에서 444건 정도 나왔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아파트 표본이 많은 곳에서는 거래량들이 더 추가적으로 늘수 있다라고도 봐야 되기 때문에 요 거래량 한번 눈여겨보면서 여러분들이 송파구의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거래량을 쫓아가고 가격을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투자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수익률을 높은 상품이나 지역을 선택할지 이거는 판단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송파구라는 게 거주하기는 좋은 지역인 거는 뭐 누구나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 이제 가격과 거래량이라고 하면 송파구 안에서 상품을 잘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송파구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마련을 한다든지 또는 아파트가 될수 있는 그런 상품들 뭐 그런 상품들을 고려를 한다든지 그런 전략들이 지금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향후에는 거래량도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가격의 상승도 좀 둔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승폭 둔화되는 그 시기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투자 전략들을 모색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송파구의 그 변화 이런 것들 유심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 경제.